넥센제로즈의 선발 투수는 김동준 선수입니다. 첫 타석 오늘 경기 득점권 기회입니다. 주자는 3루와 1루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지켜보며 삼진. 너프를 삼진 처리해내면서 투아웃. 이제 카운트는 2&2. 김동준과 강민호가 모두 승부할 수 있는 볼카운트입니다. 선취점에 도전하는 삼성 라이온즈 2&2. 빠른 공 밀어 때렸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윅수 따라 붙습니다. 워닝 트랙 앞에서 잡아냅니다. 체구가 큰 선수는 아닌데요. 작은 선수인데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석은 김상수입니다. 땅볼이 됐습니다. 3루수 2루 거쳐 1루까지 1루 더블 플레이. 폼이 무너져도 그게 빨리 열리지가 않아요. 그게 큰 장점인데 예. 너무 크게 강하게 치려다 보면 그게 좀 빨리 열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번 타석 삼진으로 일단 물러나고 있습니다. 스윙이 인정됐고요. 김동준 선수의 이제 거침없는 피칭 이 주무기 주자는 2루와 1루 삼성 라이온즈의 8번 타자 조동찬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 밀어냈습니다. 땅볼 1루수 잡고 투수에게 토스 베이스 밟습니다. 구자욱 타자에게 득점권의 기회가 일단 찾아갑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구자욱 스윙 삼진 나다우 상황 1루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입니다. 구속도 걸음도 조금씩 빨라지는 김동준 투수의 행복 스밋 투수의 자격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투사 주자는 말루고 타석이 4번 타자 박병호 선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위기의 선발 투수 한기주 짧게 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3루자 득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홈까지 들어옵니다. 4번 타자 박병호 2타점 적시타. 지금은 포크볼을 구사를 했는데 어쨌든 몸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는데 박병호 선수가 왼손 팔을 접으면서 포인트는 약간 늦었지만 좋은 타격을 해줬습니다. 자, 박병호 선수 특유의 이 짧게 들리는 스윙 티라노 타법이라고 팬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기술적인 타격이 왼쪽에 안타로 이어졌습니다. 2회에도 주자 출루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타자 박병호 선수로 이어집니다.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걷어올렸습니다. 높게 떠오른 타구 거의 고척 스카이돔 천장쪽을 향했습니다. 천장에.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인플레이 타구는 떨어집니다. 자, 그러나 이 로컬 룰이 있습니다. 자, 박병호 선수가 일단 1루까지 나가는데요. 와, 천장을 일단 때렸다 박병호 선수의 타구가 됐습니다. 저 위쪽에 노란 선 이제 앞쪽에 맞느냐 뒤쪽에 맞느냐 이제 로컬 룰이 있는데 그렇죠. 예. 힘껏 걷어올렸던 박병호 선수의 타구 주자는 1루에 나가 있습니다. 타석은 4번 타자 박병호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잘 맞췄습니다. 높게 떠갑니다. 계속 뻗는 타구 탐장 쪽을 향합니다. 탐장 뒤쪽으로 큼지막한 타구 탐장 넘었습니다. 박병호의 홈런포. 야, 지금 타구는 말이 안 나오네요. 와, 대단히 높게 떠올랐던 타구인데요. 지금도 천장에 맞을 뻔했어요. 자, 고척 스카이돔이 자신의 땅임을 알리는 4번 타자 박병호의 홈런포. 오늘 3타수 3안타 홈런까지 완벽한 페이스가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8대1.